비정기 거래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은 우금민 지사와 한동주 전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도지사 불신임 결의안도 내기로 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과 주서 기능, 고질적인 선거 병폐가 드러나면서 도민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일부 지역에 자전거 전용 도로를 추진하고 있지만 자동차들이 전용 도로를 침범해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난방비를 아낄 수 있는 화목 난로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하지만 화재가 잇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우금민 제주도지사와 시장 연임을 내면적으로 거래했다며 고교 동문들에게 지지를 부탁한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의 발언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했고 중앙당까지 나서 우지사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과 우금민 제주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늘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동주 전 시장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고 우금민 지사는 대가로 시장직을 약속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줄 세우기 관행과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라도 엄정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 소속 제주도의원들은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은 물론 도지사 불신임 결의안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을 직위해제한 것은 꼬리 자르기식 꼼수라며 도지사가 직접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주의 원칙과 상식, 신뢰를 저버리고 아무런 자기 반성 없이 기타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나선 내면적 거래의 몸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 중앙당도 최고위원회와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이 현대판 매관매직이자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우금민 지사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우금민 지사는 오늘 정례 직원 조회에서 서귀포시장의 임용권자로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돼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우 지사는 자신이 시장직을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인했지만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한동주 전 시장의 문제 발언은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과 줄서기 등 고질적인 선거 병폐가 드러났다는데 도민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입니다. 한동주 전 시장의 발언 가운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시장직을 놓고 우금민 지사와 내면적인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나가 당선이 되면 너가 서귀포 시장을 더 해라. 그러면 네가 부동산을 더 발전시킬 수 있지 않냐. 솔직히 내면적인 거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고등학교 동문들에게 우금민 지사의 지지를 노골적으로 유도했습니다. 제가 그래야 이 친구들 다 제자리 끌어줄 수가 있고 사업하는 분들 또 대학 하나 더 줄 수 있고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인 한 전 시장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와 매수 및 이해 유도죄 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한 전 시장을 불러 조사를 마쳤고 조만간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일부 내용 중에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또는 공직자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 부분이 있어서 그에 따른 이번 사건은 그동안 공공연히 이뤄졌던 공무원의 선거 개입과 줄 세우기 등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지만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공직사회 내부의 분석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선거철만 되면 학연과 지연, 혈연 등을 동원하는 제주 지역의 병폐를 담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제주 지역 사회의 그 리더십의 정체로 기인하는 편가르기, 줄서기에 있어서의 그 가장 그 극명한 부작용이 그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지방 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점이 가장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지검이 한동주 전 시장의 고교 동문회 발언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주지검은 오늘 오전 민주당 제주도당이 우금민 도지사와 한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이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해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민주당이 제기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시가 차도 한쪽에 경계선을 그려 자전거 전용 도로로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들이 자전거 전용 도로를 쉽게 침범해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제주시 노영동 탐나도서관 부근 도로. 기존 차도에 노란 실선을 그려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쪽 차선을 불법 주차한 차량들이 장악하는 바람에 오가는 차들은 중앙선을 넘기 일쑤입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가 차도로 변하면서 자전거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에 차들이 불법 주정차돼 있어가지고 차선을 지날 때 자꾸 차들이 옆으로 더 붙어오니까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자전거 전용 차선이 일반 차선과 색깔로만 구분돼 있는 점도 보완해야 할 점입니다. 심지어 버스 정류장과 자전거 도로를 분리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 표시도 하지 않아 차량 운전자들의 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무슨 용도인지 모르겠네요. 이게 혹시 뭐 자전거 도로면 자전거 그림이라도 뭐 그려놓던가. 차들을 주차를 많이 해놓으니까 저거 주행하는 차들이 꼭 뭐 사고 나면은 진짜 저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것도 걱정이 되고. 제주시는 이 같은 방식의 자전거 전용 도로를 도심 외곽에 확대할 계획이지만 도로 여건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주민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게 자전거 도로라고 하는데 차저 대형 버스하고 대형차가 댕기는데 좁아갖고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도로를 넓혀주시던가. 다른 자전거 도로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자전거 도로가 횡단보도 앞에서 갑자기 좁아지고 전신주나 돌기둥에 막히는 곳도 있습니다. 제주도가 지금까지 자전거 기반 시설에 투입한 예산은 900억 원. 하지만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은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이어도 청년 지킴이는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이 이어도 해역의 상공이 포함된 방공 식별구역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어도를 지키는데 제주도민들부터 단합해 나서야 하고 제주도의회는 계류 중인 이어도의 조례를 이번 정례회기에 반드시 처리하며 정부는 이어도를 우리 방공 식별구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3 연구소와 전교조 제주지부 등 제주지역 12개 시민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4.3의 진실이 왜곡된 교과서가 채택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교학사 제출본 교과서는 4.3 특별법과 진상조사 보고서 등 정부의 공식적인 정의를 무시했다며 화해와 상생, 인권의 특별법 취지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이승만 독재와 5.16 쿠데타 등을 정당화해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교육부의 불법 수정 명령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난방비를 아끼려고 나무를 떼는 화목난로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화목난로 화재가 잇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겨울 제주시 애월읍의 한 펜션에 설치된 화목난로에서 불이 나 건물을 모두 태우고 소방서 추산 1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연통이 과열돼 나무로 된 천장에서 불이 난 겁니다. 그제는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주택 거실에 설치된 화목난로에서, 어제는 제주시 외도동의 컨테이너 사무실 화목난로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모두 연통 과열 때문. 천장 가까이에 연통을 설치하다 보니 뜨겁게 달아오른 연통의 열기가 불에 타기 쉬운 천장에 옮겨붙어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일단 그 보일러에 가동되는 그 열이 밖으로 배출되지 못해서 내부에서 과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기적으로 연통 부분도 그 내부 청소를 해서. 기름값과 전기료가 계속 오르면서 화목난로 보급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름보일러나 가스보일러처럼 별도의 제조 기준이 없다 보니 안전장치가 허술합니다. 이처럼 자동온도 조절장치가 없기 때문에 과열되기 쉬워 가까이에 타기 쉬운 물건이 있으면 화재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설치 기준이나 소방 안전 규정도 없어 화재에 취약합니다. 단열 보일러와 그 연통이 통과하는 부분은 그 반드시 그 단열재를 이용해서 그 열의 전달을 최소화시켜줘야 되겠고. 화목난로가 저렴한 난방시설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 내 양배추 생산지역 도의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양배추 생산량이 늘면서 가격 하락이 우려된다며 처리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하루빨리 일정 물량을 시장과 격리해 가격 조정을 시작해야 하는데도 눈협이 협의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 경실련과 YMCA 등 5개 시민사회단체가 지하수 지킴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오늘 오전 제주도의회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지하수 관리 정책이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지하수 문제를 전문적으로 감시할 단체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지하수 공수화를 위해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불허 등을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태풍 하이엔으로 큰 피해를 입은 필리핀에 제주 3다수가 지원됩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오늘 오후 제주 외항에서 출항식을 갖고 3다수 500톤, 1억 5천만 원어치를 화물선에 선적했습니다. 이번에 선적된 제품은 부산을 거쳐 오는 8일쯤 필리핀 현지에 도착합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제주시 에어워룹 고네리 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인부 49살 박모 씨가 분신을 시도해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공사업체 관계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던 박 씨가 갑자기 분신을 시도했다는 목격자의 말을 바탕으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우금민지사 주재로 소나무 고사목 제거 안전대책회의를 갖고 인명피해가 없도록 공무원들이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안전관리 문제점을 사전 점검해서 예방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제주에서는 고사목 제거 과정에서 2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롯데쇼핑 5개 계열사는 내년까지 제주산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 구매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롯데쇼핑은 제주산 농수축산물 11개 품목 259억 원어치를 구매하기로 제주도와 협정을 맺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